너 직선 힘들어. 안녕하세요. 패션에서 윤대리 시장조사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팔러 서촌에 있는 구두 편집샵이고요. 의무적으로 구두를 신는 회사들이 없어지고 있고 캐주얼을 넘어서 편하게 옷을 입는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구두를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팔러는 어떤 전략에 맞춰서 구두들을 바잉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이제 구두를 안 신은 지가 되게 오래됐고 생활화. 안녕하세요. 패션회사 윤대리님 후배 패션회사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승현이는 이제 부서 후배고 진짜 매일 구두를 신고 나와요. 구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구두에 대해서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구두를 소개할 텐데 알든은 사실 너무 지겹잖아요. 다른 데서 많이 다루기도 했고 알든을 제외하고 소개를 하는 시간을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매장을 좀 봤는데 샌더스 구두가 캐주얼하게 신기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샌더스에서 캐주얼한 구두 어떤 게 잘 팔리는지 한번. 사실 대부분 브랜드에서는 이런 패니로프 형태가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긴 한데 그 이유가 이제 처음에 접근성이 가장 쉬운 구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패션적으로 이제 이런 홀스비. 홀스비. 시라고 하나요? 이 부분이 있는 거를 신는 친구들을 보면 그냥 패니로퍼를 신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30, 40대 분들한테는 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 귀여운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보기 좋더라고요. 승현이 너는 이거 홀스비 있는 거 신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진 않는데 최근에 이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렇게 저희 결주 모델에서 또 지금 달려서 나오는 것도 근데 이전에는 구찌에서 나온 카메라에서 클래식 구두를 접하시는 분들이 좀 벽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게 느껴졌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되려 자연스러워진 느낌. 실제로 판매는 홀스비가 많이 되나요? 페니로퍼가 많이 되나요? 이제 샌더스 내에서로 보면은 페니로퍼가 사실은 좀 더 높기는 합니다. 팔러 홀스비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판매율이 괜찮아서 이쪽에서 홀스비스 좀 많이 보시는 형태이긴 합니다. 사실 캐주얼을 입을 때 플레인토 더비도 많이 신잖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샌더스의 플레인토 더비도 좀 캐주얼한 코디에 추천해 줄 만한 구두인가요? 실제로 이제 샌더스는 영국 공격차들한테 재화들을 납품해 주는 업체이기도 하고 그 사실 이제 거기 아카이브에서 조금 이제 변형을 해서 만든 제품들이 실제 신으시면 이제 청바지나 면바지나 요즘 많이 입으시는 그 밀리터리 팬츠에도 잘 어울리는 지화이긴 합니다. 그러면 매니저님께서 직장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아니면 또는 좀 더 직장인들에게 더 잘 팔린다 하는 플레인토 더비가 있나요? 직장인분들에게 사실 추천을 해드린다고 하면 대부분의 복장을 좀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은 이 앞쪽에 보시는 이 플레인토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 옆쪽에 있는 이 플레인토들은 약간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복장을 조금 더 가리는 편에 들어가는 플레인토 요거는 처음 보는데 되게 토마틴 생각나는 맞아요. 외관적으로 가지는 이런 이제 볼륨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일렛 부분도 이제 좀 더 캐주얼하게 보통은 구두가 이제 조금 블라인드 아일렛이라고 해서 잘 안 보이는 이제 아일렛 수제인데 요거는 이제 드러나는 아일렛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게 아일렛 차이가 엄청 크네요. 네. 그래서 저거는 좀 직장인이 신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사실은 신으실 수 있는데 판매율로만 보면은 아무래도 밀리터리 컬렉션 쪽이 좀 더 판매율이 높았다는 사실이긴 합니다. 스웨이드 더비는 좀 어떤가요? 카프 가죽으로 보면 블랙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스웨이드류.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검정색 구두는 조금 심심해서 오히려 판매가 저조하고 브라운 계열의 슈즈들이 좀 판매율이 높았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반대로 블랙 구두의 수요가 훨씬 더 높고 그 다음에 브라운으로 보면 이제 스웨이드로 보시는 형태가 주로 좀 많으시겠다. 너도 블랙 아니면 브라운 스웨이드 브라운이잖아. 네, 저도 브라운 스웨이드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고 또 스웨이드가 이제 관리가 보편적인 생각과 달리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 좀 장점이 있고 스웨이드는 조금 비가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고 스프레이 좀 뿌리면 견뎌낼 수 있다. 좀 궁금한 게 이것도 좀 반응이 있나요? 근데 좀 보기에는 세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나요? 소진율은
거의 한 60% 정도 되긴 했는데 조금 생소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가격대가 얼마인데? 이 제품은 35만 8천 원. 괜찮은데? 네. 좀 더 캐주얼한 구두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아니면 좀 더 반응이 좋은 거? 샌더스는 이제 하이탑이라고 불리는 그 제품이 많이 알려져 있고 판매가 높은 제품이긴 한데 스티브 맥킨이 이 제품을 이제 신어서 노출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이 몽키 슈즈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좋아하는 이 모델이긴 합니다. 이거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이 제품은 38만 8천 원. 좀 더 편한 류의 구두들이 가격도 접근하기 좋은 편이긴 하네요. 승영이는 MD 입장에서 뭐가 제일 잘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델이 이게 약간 구두는 아니지만 구두 형태를 갖추고 있어갖고 사실 여름 되면은 구두처럼 신고 싶은데 편한 게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제품이 아마 여름에 좀 잘 팔리지 않을까? MD숍으로서 승영이가 이제 팔러샵은 이거를 여름에 밀어야 된다. 하지만 뭔가 본인 취향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승영이 말을 너무 들으시면 안 됩니다. MD 마인드가 붙여지지가 않아요. 승영이가 엄청 귀엽다 저게. 구두 신으시기에는 좀 유리한 발이긴 합니다. 다행이다 승영아 발이라도 잘생겼어. 네, 그래서 구두를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제 타고난 게 장점이 되는 순간 이거 되게 편하네. 구두와 운동화의 중간에 있는 제품인데 광범위하게 신을 수 있는 캐주얼한 슈즈로 볼 수 있습니다. 밑창이 무게감이 있는데 되게 기분 좋은 무게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밑으로 다 쏠려 있어서 무거운 신발을 신고 있다라는 느낌. 왼발에 신으신 거와 오른발에 신으신 거 이렇게 신발만 정말 달라지더라고. 지금 또 입으신 복장이랑 조금 컬러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룩을 바꿀 때 이게 바꾸고 싶은 고민이 될 때 신발부터 먼저 바꿔보고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좀 하이도 시작해도 밥이 나오니까 그만큼 신발이 중요하지 않아요. 귀엽다 이것도. 되게 편하고 그러니까 뭔가 나이키 이런 거 신었을 때 편함과는 좀 다른 편함이 나요. 스트리트웨어 MD로서 딱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굽이 높아서 좋고 편해요. 제가 되게 놀란 게 그 20대 친구들은 로퍼를 되게 아저씨 구두라고 생각해요. 포멀하고 격식 있는 구두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때는 로퍼가 그 구두 중에서 제일 캐주얼하게 신는 신발이었죠. 그렇게 캐주얼화가 빨리 되는 시간에서 되게 매력적인 신발이고 진짜 편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로가 모델은 지금 새 제품일 때보다 실제로 한 3-4개월 정도 신어서 베이징이 됐을 때부터 더 기대가 되는 건데 캐주얼하면서 클래식함을 놓치기 싫은 소비자들한테 강력 추천할 거고 뭐 제가 추천을 안 하더라도 알아서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멀 쪽으로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포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